안녕하세요. 푸른사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지만 식성은 이제 끔찍한 좀 이색적인 물고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제 손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수어처럼 생긴 이 물고기 있죠. 얘네가 그 아프리카 케냐 쪽에서 들어오는 탕가니카 스캣이라는 물고기예요. 보면 굉장히 바닷물고기스러운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물에서도 살지만 바다로도 이제 넘어가서 사는 기수어거든요. 진짜 딱 봐도 바닷물이 있는 데서도 살 것 같이 생겼죠. 근데 얘가 지금 딱 봐도 귀엽고 깜찍한데 좀 식성이 특이해요. 우선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물고기가 스캣이라는 물고기인데 이런 물고기들이 전 세계에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애들을 통틀어서 스캣파거스라고 하거든요. 근데 얘 식성이 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유명해요. 우선 라틴어를 잘 아시는 분들이면 아실 텐데 스캣이라는 게 보통 똥이나 배설물을 말하고요. 그리고 파거스가 그 먹는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가 똥을 먹어요. 굉장히 끔찍한 식성인데 우선 얘네 먹이 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먹이는 뭐 제가 똥을 준비하진 않았고요. 원래는 얘네 새우 좋아해서 새우 주거든요. 우선 왜 똥을 먹는지부터 해서 밥 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선 먹이를 이렇게 주고 얘네가 식성이 굉장히 좋거든요. 뭐 똥도 먹는데 뭘 못 먹겠어요. 그냥 식성이 넘치죠. 그 보면은 부리 같은 입으로 막 저렇게 먹이를 쪼아 먹잖아요. 얘네가 야생에서 똥을 먹는데 아무 똥이나 먹지를 않아요. 뭐 예를 들어 지금 설명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막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막 이런 물고기들이랑 같이 키우면은 막 얘네가 똥 싸면은 막 그 옆에서 막 똥 같은 거 주워 먹을 것 같잖아요. 근데 얘네가 물고기 똥은 안 주워 먹거든요. 얘네가 먹는 똥은 예를 들어 듀공이라고 하죠. 매너티나 뭐 코끼리나 뭐 하마나 이런 좀 그 육상 동물 중에 그 식물 먹는 애들 있잖아요. 초식성 그 육상 동물들. 뭐 육상은 아니어도 그 식물 같은 걸 먹고 이제 식물성 배변을 보는 그 동물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배설물들을 쪼아 먹는 애들이에요. 근데 참고로 그 똥 말고도 여러 가지 다 먹거든요. 먹는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영양소들도 있고 아무래도 얘네한테는 그게 효율이 좋으니까 보통 있으면은 뭐 동물들 졸졸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엉덩이에서 나오는 배변들을 먹어요. 그 습성을 이제 보고 이제 스캣파거스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. 참고로 얘는 그 스캣 중에서 제일 비싼 탕가니카 스캣인데 제일 귀하고 비싸네요. 탕가니카 스캣인데 전 세계에는 뭐 레드 스캣, 뭐 실버 스캣, 그린 스캣 굉장히 많은 종류의 스캣이 있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수산시장을 가도 뭐 그린 스캣 같은 애들이 가끔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는 애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수산시장 보면은 나와요. 이 종류는 아니고 이런 스캣파거스 종류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잡히고 근데 굉장히 빨빨거리죠. 얘네가 식욕이 굉장히 세서 얘 식욕도 세지만 그 큰 동물들을 잘 안 무서워하거든요. 뭐 야생에서도 뭐 코끼리니 뭐 이런 애들 졸졸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나오는 똥도 주워 먹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에 대한 좀 겁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손하면은 막 이렇게 막 따라다니잖아요. 근데 웃긴 게 얘네가 이렇게 겁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묘하게 겁이 많거든요. 무슨 의미냐면은 저는 제가 밥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러면 막 몰려오면서 막 따라다니는데 좀 무섭게 생긴 거를 보면은 막 금방 쫄아요. 그러니까 겁쟁이 가치도 굴거든요.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예를 들어 얘네가 이렇게 막 저를 따라다니지만 제가 지금 준비한 건데 중국의 얼티밋 블루 샤크거든요. 제가 가끔 인트로 이제 나올 때 쓰는 건데 예를 들어 얘네가 이렇게 따라다닐 때 이걸 막 이러면은 쫄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. 막 뒤에를 숨어버리거든요. 저렇게 숨으면 나오질 않아요. 완전 지금 겁을 먹잖아요. 근데 저렇게 겁먹어서 막 뒤에 숨어도 식욕이 더 세서 이렇게 밥을 주면 또 나와요. 굉장히 좀 재밌는 성격의 고기거든요. 이렇게 막 밥을 먹고 제가 막 이렇게 손을 하면은 이런 거는 겁을 안 먹는데 막 크게 막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무섭게 생겼잖아요. 이거 보면 저렇게 뒤에 숨는 거예요. 그 와중에도 배고파서 밥은 쪄 먹네요. 이래요.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무서워서 쫄아요. 뭐 얘네한테 이거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거 이제 썸네일 강인데? 또 그래요. 그리고 이 탕가니카 스캣이 재밌는 게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우선 얘네가 독이 있어요.
독이 없게 생겼는데 등가시 쪽에 독이 있어서 찔리면 아프거든요. 뭐 찔린다고 죽는 독은 아니고 많이 아파요. 근데 얘네 적어도 얘네 포식자들이 얘네 건들지 않게끔 하기에는 충분한 독이고 뭐 사람이 찔린다고 솔직히 그렇게 문제 있는 독은 아니에요.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름이 탕가니카 스캣이잖아요. 근데 그 탕가니카 스캣이라고 하면은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에서 잡히는 애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작 얘네 탕가니카에서는 안 살거든요. 그러니까 그 탕가니카 스캣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거예요. 원래 얘네를 외국에서는 아프리카 이제 타이거 스캣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게 얘네가 엄청 귀해요. 뭐 수입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수입이 되는데 케냐 수입이 정말 힘들거든요. 뭐 무역 사기도 많겠지만 뭐 항공편도 안 좋고 뭐 거기 수출업체도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이 케냐에서 물고기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탕가니카 스캣이라는 물고기가 굉장히 귀해요. 그래서 최근까지도 수입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엄청 옛날에 어느 특정 한 업체에서 이거를 수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탕가니카 스캣이라고 이제 유통이 한번 돼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는 다 탕가니카 스캣으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실제 이름이 뭐 탕가니카 스캣은 아니고요. 하여튼 그래요. 근데 뭐 다 탕가니카 스캣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저도 탕가니카 스캣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좀 찰져서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듣던 이름이라 하여튼 그래요. 얘네 이름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만 탕가니카 스캣이라고 하고 등에 독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얘네는 만지면은 물고기도 원래 미끈미끈한 점액 있잖아요. 근데 얘네는 그 점액이 없어요. 만져보면은 사포에다 물 묻혀놓은 것 같거든요. 진짜 점액이 1도 없어요. 왜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스캣 종류가 다 그러더라고요. 그냥 몸에 점액이 하나도 없어요. 뭐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얘네가 이게 지금 새끼인데 실제로 한 30cm까지 자라요. 지금은 뭐 센치로 치면은 제 손 이만하니까 한 요 손가락보다 좀 작은 건데 실제로는 제 손바닥 두 개 정도 되는 크기가 자라는 거죠. 나름 이 지금 생김새 그대로 자라는데 크면은 굉장히 이뻐요. 매력적인 물고기인데 워낙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도 잘 안 되고 이게 생각보다 비싸서 마리당 뭐 10만 원이 훌쩍 넘어서 20만 원 중반까지도 가거든요. 굉장히 귀한 물고기라 우리나라에서 이게 쉽게 소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제가 영상에서 얘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오늘 좀 부랴부랴 마음먹고 찍었는데 여튼 그래요. 생긴 건 무슨 돌돔같이 생겼죠.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. 나름 굉장히 레어 물고기요. 밥 먹는 거 귀엽죠. 다 자라고 나서 이제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저 머리에 보면은 약간 붉은빛이 도는데 저 붉은빛이 사라지는 것 정도예요. 그래서 굉장히 바다 물고기 같네요. 참고로 얘네 알 낳을 때는 바다로 가서 낳아요. 근데 뭐 사육은 그냥 민물에 소금 천일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조금 타가지고 평생 사육이 가능한 수준이고 이거 번식한다고 막 이제 좀 도전하는 외국 업체들도 있는데 아직 성공했는지 모르겠네요. 아직도 되게 비싸요. 여튼 그렇고요. 동족끼리 이렇게 졸졸 몰려다니니까 진짜 해수어 같네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요 탕가니카 스캣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. 뭐 얘네 또 언제 다른 걸로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한다면 뭐 어디서 뭐 코끼리 똥이나 이런 거 구해와서 그거나 먹나 한번 주는 거 정도일 텐데 그건 진짜 물 갈 때 제가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. 할진 모르겠지만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영상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얘네 가지고든 다른 물고기로든 또 재밌는 거 한번 또 찍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제 영상의 컨셉은 언제나 늘 그렇지만 뭐 신박함이니까요. 또 한번 이상한 걸로 한번 또 영상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.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